이번에는 두 번째 방어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벽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사람들의 어떤 위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약간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위조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레이싱 방식으로 막게 됩니다. 레이싱 메커니즘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싱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기죠, 한마디로. 레이싱 메커니즘. 자, 장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레벨 레저 1, 레저 1, 레저 2, 레저 3, 다 레지로 좀 표현되어 있네. 그래서 레저 1, 레저 2, 레저 3로 이어서 왔습니다. 여기서 A가 자신의 계좌가 40만큼 있는데 400이 있다고 만든 가짜 장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A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A라고 하는 거래소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거래소라고 해서 위조나 위변조의 어떤 유혹을 안 느낄 이유가 없죠. 막대한 금액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가짜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진짜 장부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렇죠? 가짜 장부를 만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진짜 장부를 만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반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반은 가짜를 만들었고 반은 진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니까. 가짜 장부는 다양한 가짜 장부가 이렇게 4프레임 하나, 4프레임 더블 프레임 하나, 서로 다른 가짜 장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은 진짜 장부는 같은 장부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수록하고 있는 거래 아이템의 내용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얘들은 다 진짜 장부들입니다. 그럼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 사이에 레이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드는 순간 여기는 여기에는 A가 40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의 자산이 40. 그리고 가짜 장부는 A의 자산이 400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거래가 발생해서 여기서 새로운 장부 레저 5가 만들어지고 또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장부 레저 6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는 전 세계의 누가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10분 단위로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 가짜 장부는 어떻게 되나요? 가짜 장부는 하나 딱 만들어냈습니다. 앞이 공이 30개가 붙어있는 게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프리비어스 해시코드가 다르니까 그 다음번에 거래 정보를 다 진짜 내용을 채운다 하더라도 얘와는 다른 장부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니까 앞에 해시코드가 다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얘에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해시 코드로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가짜 장부가 되면은 얘가 바뀌죠. 얘가 바뀌게 되면은 이것도 바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바뀌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만들어지는 이 장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한번 여기서 위조를 만들었으면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장부에 대응하는 각각의 가짜 장부들을 만들어내야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뒤, 3일 뒤에도 계속 유효한 장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죠? 계속 유효한 장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B한테 처음에 이 장부 400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또 가짜 장부, 이게 400이 기록되어 있는 또 가짜 장부를 만들어서 그 다음 날도 보여주고, 그 다음 날이랄 것도 없죠. 10분 뒤에도 보여주고, 20분 뒤에 만들어지는 장부에도 마찬가지 A는 이게 뭐 520이 있는 장부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B가 10분 뒤에도 보니까 A는 400 맞고, 30분 뒤에도 보니까 더 늘어났고, 믿으니까 A와 B 사이에 거래가, 그러니까 100을 제공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레이싱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A는 A 나름대로 열심히 0이 30개가 포함되어 있는 SHA 요리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장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마이너들, 채굴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서버보다도 거의 100배에 이르는 엄청난 컴퓨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가 만들어내는,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장부와 사기꾼 A 사이의 레이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싱에서 A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와 전 세계가 서로 대적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은 나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뭐냐니까,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마음이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기꾼들이 대동단결, 일치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기장부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A는 A 부분만 고치고, B는 B 부분만 고치고, C는 C 부분만 고치서 A, B, C라고 하는 사기꾼 3명이서 힘을 합쳐서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내는데, 이 A, B, C가 힘을 합친 컴퓨터 자원이 나머지 사람들의 자원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자원보다. 그러니까 사기꾼 연맹이 확보한 마이닝 컴퓨터의 CPU가 아니고 지금은 GPU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칩을 씁니다. 그 칩의 수가 나머지 채굴자, 그래서 사기를 치지 않는 정상적인 채굴자들의 CPU보다도 적어도 하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만국의 사기꾼들이 대동일치, 일심일치 단결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조직이 보유한 컴퓨터 자원의 양이 전 세계 모든 컴퓨터 마이닝 자원의 양의 절반보다 적어도 하나, CPU 하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까지는 깨지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